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관절주의의 이학적 검사 두 번째 시간으로 만성 족관절 염좌 또는 족관절 불안정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이제 외래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하는 이학적 검사 진단을 위해서 많은 검사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문진과 이학적 검사잖아요. 그것을 하는 제가 이제 시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족관절이 자주 접질린다. 그렇게 호소해서 오는 환자분들이 꼭 여쭤볼 게 언제 어느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비평직길 그래서 이제 자갈반 그런 데서 자주 접질린다. 그리고 계단 내리막길에서 자주 접질린다. 그리고 운동할 때 좌우로 이제 피벗하는 그런 운동할 때 자주 접질린다. 또 등산 계단과 마찬가지로 등산에서 하행할 때 주로 자주 접질린다. 그리고 보도블록 도로 인도 보도블록에 이제 울퉁불퉁하거나 보도블록 턱 그런 데서 이제 자주 접질린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계단 같은 데에는 환자분들이 발에 힘이 빠진다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는 좀 괜찮은데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 기빙 위 그러니까 약간 발목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계단 내려올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난간이라든가 벽을 살짝살짝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한테 꼭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몇 번, 뭐 1년에 몇번 그것도 여쭤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편적으로는 실수로 접질리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이야 뭐 운동하다가나 뭐 실수로 접질 수 있지만 서너 번, 너댓 번, 뭐 대여섯 번 이렇게 접질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뭐한 달에 한두 번씩 접질려요. 1년에 뭐 대여섯 번씩 접질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하신 분들은 운동할 때마다 접질려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말씀 그대로 운동을 회피를 하십니다. 요즘엔 잘안안 접질러요. 왜? 내가 자꾸 신경 써서 걷거든. 운동도 안 하고 등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접질리시는 거예요. 비평적이게 안 다니고. 예. 그래서 삶에서 레크레이션과 안정적인 보행의 이외의 것을 내 스스로가 이제 회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여쭤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접질리다 보면 최근에도 언제 접질렸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언제 접질렸는지도 여쭤보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 접질렸다. 어제 접질렸다. 그러면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긴 하지만 어큐트 스프레인이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있던 증상이 그대로라고 하면 모든 이학적 검사나 스트레스를 찍어도 되지만 뭐 다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막 부종이 있고 통증이 막 심하고 그런 분들은 일단은 어큐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막 이학적 검사를 하거나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환자가 많이 아프니까. 물론 이제 문진상하고 가벼운 이학적 검사에서 확실하게 이건 크로니안 인스타빌리티다. 그리고 지금 당장 스웰링이 뭐 심하지 않고 스트레스비를 견딜만할 정도의 뭐 통증과 부종이다 그러면 검사를 하셔도 무관한데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자칫 환자분께 나중에 이제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문진 딱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 손가락 하나로 환자분 발에 어디가 아픈지 한번 꾹꾹 눌러보면서 한번 짚어보세요. 걸을 때나 평상시에 접질리면 어디가 제일 아픈지 한번 짚어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환자들이 진짜로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있는 분들은 이 발목 이제 라테랄을 외측이죠. 요지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사이너스 탈시조이를 이제 찝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관적 뢰측 불안정성, 만성 염좌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외래를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관적 뢰측 측면인데 불안정성인 줄 알고서는 이제 어프로치를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질환 외상인 경우도 정말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뭐 하나 있는 게 프리알록스잖아요. 부부로 있으면 이 프리알록스가 에이심토마틱 하다가 이제 자주 접질린다고 느끼는 분들, 여기에 심ptom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심ptomatic 프리알록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도 운동하다 접질렀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탈로 칼카니아 코알리션이죠. 여기 이제 만약에 코알리션 있으면, 파이브러스 코알리션 있으면, 여기가 아픈 분들도 운동하다 접질려서 발목을 접질려서 왔어요, 자주 접질려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로 칼카니아 코알리션. 또 외측에서 보면 나비큘로 칼카니아스죠. 나비큘라하고 칼카니아스. 나비큘로 칼카니아 파이브러스 코알리션이 있는 분도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운동하다 삐끗하게 접질렸어요. 자주 접질려요. 앵클 스프레인 아니죠. 크로니가 앵클 인스타빌리티가 아닌데,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환자분은 발목을 접질렀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앵클 인스타빌리티라고 하면 이렇게 접질리는 거죠. 이 족관절이 접질려 가지고 여기 계속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만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서브탈라 조인트가 이렇게, 서브탈라 조인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너스 타이시에 인트오스오스 리가멘트라든가 이 주위에 있는 라테랄 탈로 칼카니아 리가멘트라든가 이런 게 인저리가 맞아서, 즉 브로드하게 사이너스 타이시 인저리를 받거나 사이너스 타이시 크로닉 사이너스 타이시 인플라메이션, 즉뭐 사이너스 타이시 신드롬이라고 해도 되고 크로닉 서브탈라 인스타빌리티라고 해도 되는데, 요런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는 발목을 자주 접질러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여기에 이제 뭐냐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하고 CC 조인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터타살 조인트죠. 여기 리스프랑 조인트죠. 예. 여기에 OA 체인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OA 체인지가 있으신 분들도 자주 접질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드물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기 전에 문진 시에 환자가 자주 접질려요, 자주 접질려요 하면서 이래 오셨을 때는 꼭 환자분 손가락 하나로 평상시에 접질린다고 접질렸다고 판단이 될때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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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꼭 짚어보라고 해야, 좀더 제가 추가 검사를 하면서 좀 진료의 그 진단의 방향을 좀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너스 타이시 쪽에 이제 아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물론 앵클도 라테랄 인스타빌리티도 있고 사이너스 타이시 인저리도 동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진 시에 일단은 어느 부위가 환자의 모스트 그러니까 CC 가장 불편 주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인지를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또 추가로 하셔야 될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오더를 내야죠. 엑스레이도 오더를 냅니다. 어큐트 앵클 스프레인 그냥 빵빵하게 붓고 지금 당장 막 살짝 건드려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트레스비를 찍기 어려워요. 찍어서도 안 되고 퍼더 인저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앵클 인스타빌리티를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앵클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됩니다.
스탠딩 앵클, 보스 스탠딩 앵클 X3도 찍지만, 서서 찍는 거예요. 뉴트럴 포지션에서 뉴트럴 바루스, 플란타 플렉션에서 바루스, 그리고 발구스, 그리고 엔테리어 드로우뷰 이렇게 이제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리가멘트가 어느 정도 손상을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을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렸을 때 진짜 자주 접질리거나 운동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일반 그 환자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리가멘트 락시티가 있는 분들이 인대 이완증이죠 있는 분들이 조금 더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이제 크로닉 라테라인 그린스티비티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꼭 베이턴 스코어를 좀 측정을 하셔야 돼요. 네, 베이턴 스코어 그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베이턴 스코어 리가멘트 락시티를 이제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다 맞지는 않아요. 네, 맞지는 않지만 9개를 평가를 하는 건데 썸스포함 테스트 5번째 베타 테스트 팔린저조 타이프 익스텐션 엘보 익스텐션 리 익스텐션 손바닥이 이제 땅바닥에 닿는다 그런 9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뭐 4점 이상이면 리가멘트 락시티가 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구글이나 그냥 찾아보시면 하는데요. 그거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보존적 치료를 하든 수술적 치료를 하든 이게 100%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리가먼트 락시티가 있는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뷰나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했을 때 건측이 일반인하고 정상인하고 똑같은 벌어지지 않는 엘롱게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치유 결과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베이턴 스코어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학적 검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환자분이 이 뒤꿈치가 케이브스프처럼 뒤꿈치가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약간 바루스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브스프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발을 딱 만져서 이렇게죠. 이렇게 딱 엑셀로 이렇게 딱 당겨서 이게 발구스가 되는지 아니면 딱 당겼을 때 환자가 바루스가 되는지 다시 볼게요. 이거를 잡고서는 아래로 당깁니다. 이쪽으로 당길 때 딱 당겨서 당길 때 얘가 뒤꿈치가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펴지면서 약간 발구스가 되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안 펴지고 약간 이렇게 바루스가 되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본 스트럭처 자체가 힐 바루스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계속 접지를 가능성이 보존적 치료 운동 치료를 계속해도 계속 접지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수술을 할 때도 우리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MBO 모더파이드 브로스트롬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의 베이턴 스코어가 높은 리가멘트 락시티가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바루스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재발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본 서저리 칼카나 라테랄리제이션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피지컬하면서 꼭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진과 엑스레이나 이제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입니다.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는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장소를 옮겨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피지컬 하는 거를 다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 동영상 이어서 바로 이어서 붙여서 올려드릴 건데요.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이제
감각적으로 그런 텀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몇번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까지 있다가 설명드린 릴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까지 했어요. 그래서 크로니 라테랄 앵커 인스타빌리티가 라고 이제 진단이 내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수술을 할 거냐?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할 거냐죠. 물론 너무 빈번하고 너무 쉽게 접질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20대, 30대 때 오면 5년, 10년 이내에는 수술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심하게 접질리면 수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레코멘테이션을 하고요. 예, 40, 50대 되신 분들도 증상이 뭐 심하고 빈번하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는 이게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도 보면 뭐 CFL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ATFL이 되게 가늘어지거나 거의 없다시피 막처럼 가늘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ATFL만 리페어만 할 거냐, 엠표식으로 아니면 이제 보강을 뭐 알로우나 오토로 그런 거를 보강을 같이 할 거냐, 그건 이제 서전이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수술에 관련되는 거는 또 수술을 술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왜 보존적 치료를 선택을 안 하실 수, 아니 수술적 치료를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앵클 인스타빌리티 염좌 때 보존적 치료하는 동영상은 또 따로 여러 개한 6개 정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뭐 유튜브 재생 목록에 급성 염좌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의 치료 이게 보존적 치료죠. 그리고 수술 후에 치료 과정도 거기에 있는데 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나는 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보다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수술이 모디파이드 브로스트롬 오퍼레이션 MBO죠. 그래서 MBO도 사실은 한두 개 동영상을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서 뭐 저만의 테크닉이긴 하지만 왜냐면 서점마다 다 조금씩 자기만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MBO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점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그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이제 엔테리어 드로 테스트 이제 좀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확신하기는 어렵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면 그래 확진 딱 하지만 이제 그래서 그뭐 수술하든 보존적 치료를 하든 뭐그 인대의 상태를 평가하고 향후에도 팔로우를 하면서도 평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초음파를 많이 보죠. 초음파를 많이 보는데 권칙과 항상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권칙과 환칙의 급성, 아급성, 만성 이런 족관절 인대 파열 그거에 대한 초음파도 또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MRI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굵기라던가 그런 것들.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염좌.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앵클 조인트에 활액막염 증상이 있습니다. 스노바이티스 증상이 있죠. 자꾸 접질리거나 접질리지 않더라도 평상에도 덜그럭덜그럭 하는 겁니다. 이게 보라소켓 조인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덜그럭덜그럭덜그럭 하다 보면 거기에 충격도 있고 밀리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활액막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학적 검사할 때꼭 빼놓지 말으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를 확인하시고 평소에 그쪽에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발목이죠. 발목이면 손가락으로
이 메달 커터 꾹 눌러보고, 엔텔의 조인트 라인 꾹 눌러보고, 라테랄 커터 여기죠. 라테랄 커터도 꾹 눌러봅니다. 그러면서 눌러보면서 좀 관절도 움직이고, 즉 사이너바이티스가 있는지, 시너바이티스 환영막염이 있는지,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뒤로 막 제끼고 밀면서 소프트티스 임핀지먼트가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는 분들도 있지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앵클 조인트의 시너바이티스는 이게 만약에 족관절 불안정성 때문에 생긴 세컨더리한 질환이라면 족관절 불안정성을 해결해주면 뭐 컨저버티브든 수술적 치료든 해결해주면 이거는 서서히 서서히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앵클 아스트로스코픽 시너바이티스 시너벡토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니다. 수술하는 김에 해줘야 된다. 앵클에 라터랑크 인스타미티를 해결하더라도 이게 크로니 시너바이티스가 오래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선 사람들은 회복이 안될 수도 있고 또 회복되더라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김에 관절경으로 확인도 하고 시너벡토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제 환자분하고 상의도 하고 정확하게 이게 앵클 인스타빌리티에 의한 세컨더리 체인지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증상의 발현 기간하고 증상의 통증의 정도를 가지고 환자분께 MBO 수술을 하면서 관절경으로 청소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 전자로 이거는 불안정성 MBO 수술하면 좋아집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알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수술하는 거랑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수술하는 거랑은,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발목이 아프다 그래요. 발목이 수술을 하지도 않은 발목이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아, 나 이게 처음부터 아팠다고. 예, 이렇게 예, 수술하기 전에도 아팠는데 왜 요거는 수술 안 했냐고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족관절 내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런저런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하면서 꼭 엔테리어 조인트 라인, 메디얼 거터, 라테랄 거터, 앵클에 거기에 힘을 줘서 텐더니스 확인하고 앵클 모션해서 임핀지먼트, 소프트디스 임핀지먼트 사인 있는지 확인하고, 이때도 반드시 건치각을 비교해야 됩니다. 통증과 압통을. 일반인들도 그냥 세게 누르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건증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라테랄 앵클 인스타빌리티 때 족관절 활액막염, 앵클 시너바이티스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몇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것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선은 이제 뭐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또는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또는 염좌, 이렇게 진단되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소를 옮겨서 엔테리어 드로스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하는 것이랑 또그 텐더 DDX 위에서 간별 진단을 위해서 이제 텐더 포인트 이렇게 하는 거랑 이제 동영상을 별도로 뒤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요. 급성이건 만성이건 족관절 염좌 때 불안정성일 때꼭 양측 건측과 환측을 같이 비교해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족부 질환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따오 양측을 같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엔테리어 트로스트 와 기타 소소한 것들에 대한 소소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